지금부터 약 한 50여 년 전에 미국의 한 남자 백인 고등학생이 미국의 유명한 질병관리연구소를 탐방을 하러 갔습니다.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이 학생은 유명한 과학자인 이 연구소의 소장이 직접 학생들을 맞아주고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연구소를 소개하고 과학에 관한 중요한 얘기를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이 연구소를 갔었다고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에 마침내 연구소장이 학생들 앞에 나타났는데 이 학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소장이 흑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인이었던 남자 고등학생이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건 뭔고 하니까 흑인은 좋은 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좋은 노동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좋은 교수가 되거나 CEO가 되거나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늘 이름을 익히 들었던 유명한 연구소 소장 유명한 과학자가 흑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학생이 너무 놀란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가 나에게 거짓말을 말했구나 적어도 인종에 관한 한 교회가 거짓말을 가르쳤구나 그러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교회가 또 다른 거짓말은 나한테 한 게 없을까? 나를 가르친 사람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짓말을 한 것은 없을까? 깊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행히도 이 소년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하고 지금은 미국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가가 바로 이 소년입니다. 지난 가을에 이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면서 이 얘기를 들려주었는데 참 가슴 아픈 얘기였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린 시절부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받고 교회를 처음 나가기도 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접했던 거짓, 내가 접했던 잘못된 하나님 혹은 하나님 말씀에 관한 오해는 무엇이었는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갔습니다. 굉장히 교회가 재미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린이 예배에서 전도사님들이 없이 집사님들이 주로 성경 동화 얘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주일 아침에도 성경 동화, 주일 오후 예배도 성경 동화, 수요일 예배도 성경 동화. 한 몇 년 교회를 다니고 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웬만한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제 고향 교회에 탁월한 이 구술가들이 많았습니다. 제 친구 한석이 형님 김중웅 집사님 그분이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쯤 주일 오후 예배에서 했던 설교가 지금도 제 귀에 남아있습니다. 너부갓네살이 사자 굴 속에 들어있는 다니엘을 부르던 소리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는 그 음성이 눈을 감고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그 우리 김 집사님 그 20대 후반이었던 김 집사님 음성이 요즘도 가끔씩 들립니다. 참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뭐 설교자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럴지 몰라도 적어도 그분이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저희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어른들 예배에 참여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이들을 또 중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골교회에서 어른들 예배에 가니까 중학교 1학년을 맨 앞자리에 앉혔습니다. 지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은 길지요. 장로님 기도도 길지요. 찬송은 느려 터졌지요. 모르는 찬송을 계속 부르지요. 제 생애에 제가 경험한 제일 긴 공중 기도. 제 친구 옥자 아버지 김영률 장로님이 기도했던 주일 낮 예배에 53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도 그랬지만은 단 한 사람도 53분을 대표 기도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그 기도가 길다고 불평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 은혜가 넘치는 시골 교회였습니다. 저도 불평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잠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루했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까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뭐 목사님 설교는 잔소리 같았고 왜 또 얘기는 그렇게 재미없이 하는지.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 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에게 맞추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 맞추어서 하니까 제 마음속에 어느샌가 성경 말씀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설교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저 잔소리 많이 하는 영감쟁이 같은 분이고 성경은 그냥 나를 얽어매기 위해서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있는 고루한 책에 불과한 이런 생각이 어느샌가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제게 그런 재미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탄이 우리에게 행하는 가장 고약한 거짓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제가 청년 때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제 귀에 성경 말씀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뭐 옛날 사람들이 그냥 잔뜩 써놓은 걸 오늘도 그걸 붙들고 앉아서 그냥 원시적이고 미신적으로 성경을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 뭐니 하면서 붙들고 앉아있다고 제 귀에 계속해서 그렇게 거짓 음성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길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현재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이번에 돈을 좀 크게 벌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예, 그것도 우리에게 작은 행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행복의 길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적각적각 들어주시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거짓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거기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운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완전한 분인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요구하고 내가 요청하는 것을 내가 요청하는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오늘 베델교회 예배 온 너희들 기도를 내가 몽땅 다 들어주마. 한 5분씩만 너희가 원하는 거 한번 내놓아봐라. 그래서 우리가 한 5분쯤 한 사람이 한 10가지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우리가 오늘 다 내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다 응답해 주시면 일주일 안에 세상이 망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균형 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로마서 10장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고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균형 잡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체 그림을 제대로 볼 줄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기도도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잘못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30년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30년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35살 된 내 딸이 아직도 시집을 못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우리 교회 문집사가 나한테 한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집사가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자기 딸, 아빠인 문집사가 그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진정한 아빠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딸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에게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같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같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원찮은 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건 이미 하나님도 아닙니다만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너무도 다르시게 모든 것을 완전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바라보시고 지혜롭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한다. 돈은 이렇게 벌고 돈은 이렇게 써야 한다. 고통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명기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출애굽 제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출애굽 제2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한 몇 달 만에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거기에서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 열두 사람이 가지고 온 보고 내용이 뭐였습니까? 열 명이 말하기를 이 땅은 너무 비옥하고 좋은 땅인데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다. 체격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그들의 성은 너무도 높고 철벽 같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싸워서 이기고 이 땅을 우리의 땅으로 얻는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보고 했습니다. 그들이 높은 성을 쌓고 있고 성벽이 견고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열 명과 두 명이 각각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이 열 명의 보고에 충격을 받고 밤새도록 울면서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에까지 끌고 와서 죽인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강한 적들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광야길로 돌아서게 하시고 그때 나이 20 이상의 기성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때 미성년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받는 사람들 중에 제일 나이 많은 계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이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모압평야입니다. 모압평야는 바로 가나안 아주 가까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지난 세대 자기 부모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았거나 계속해서 얘기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 세대는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었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준 이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베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소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지 말고 내가 원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서 있으면 거기에는 눈물과 고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두고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의 길은 14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내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가 그만큼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갖고, 내일보다 모레 더 갖고, 내 소유가 내 이름으로 된 땅, 내 이름으로 된 저금 통장 액수가 점점 늘어나고 땅이 점점 커지고 그래야 내가 더 행복해진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에 녹아나고 있습니다. 이 거짓에 매달려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살면서 뭘 좀 소유했는데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출애굽 제2세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 노예로 400년을 살다가 광야길을 나왔습니다. 40여 년을 광야에서 맴돌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아직 땅 한 뼘 갖지 못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텐트에 살지 않고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살고 싶은데, 포도원이라도 만들고 정상적으로 좀 농사를 지어서 살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나안 땅은 멀리 보이는데 지금 하늘을 보여주고 하늘 위에 보이지도 않는 하늘 얘기도 하시고, 땅과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니, 그게 하나님의 것이면 빨리 집이라도 하나 주시든지. 우리는 마음이 다급해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이름으로 땅 문서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그게 100년을 갈 겁니까? 200년을 갈 겁니까?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지 간에 그걸 누리고 사는 자가 사실상 주인인데, 우리는 내가 뭘 좀 더 소유해야 되고 내가 뭘 갖지 못하면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빠이신 그분이 말하기를, 너의 이름으로 뭐가 있건 없건 간에 이 모든 것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위에 하늘까지도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인 것 같습니까? 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지, 나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의 아빠이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빠이신 그분이 야,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다 내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의 것을 고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신사가 여행을 나섰습니다. 공항에 가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비스켓을 하나 사서 책을 펴서 의자에 앉아서 노곳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자기 옆자리에 어떤 젊은 여성이 하나 와서 앉았습니다.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비스켓을 하나씩 이렇게 집어먹는데, 이 여자가 자기 비스켓을 집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이 젊은 여자가 매너도 없이 뭐 남에게 먹고 싶으면 하나 먹어도 됩니까?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먹어야지. 어떻게 남의 걸 이렇게 생각도 없이 집어먹나? 기분이 좀 나빴지만은 그래도 점잖은 체면에, 아이 뭐 그걸 가지고 또 탓할 수도 없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기가 비스켓을 집어먹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를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여자가 남의 걸 가지고 지금 내가 내 걸 먹는데 뭘 째려보고 있나, 무슨 이런 여자가 다 있나.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비스켓 봉지를 들고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기 가방을 열어보니까 방금 전에 샀던 비스켓이 따지도 않은 채 들어있었습니다. 그 비스켓은 자기 게 아니고 그 여성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째려보고 있는데 자기는 뭐 이런 이상한 여자가 다 있나 그러고 앉아있었던 겁니다.
내 옆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내게 아닙니다. 내 생명이라고 해서 그걸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원래 존재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케 하심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서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좋으신 아빠가 되셔서 그의 모든 소유를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너희는 청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로드십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의 길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더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불평과 원망만 쌓여서 우리 인생을 끝내고 말 것입니다. 어릴 때 이런 꿈을 꾸었던 기억이 가끔씩 떠오릅니다. 6.25 사변 이후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가난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때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에게 다 비슷한 추억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한 번씩 꿈을 꾸면, 제가 꿈을 잘 꾸진 않는데 한 번씩 꿈을 꾸면 참 기분 좋은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무슨 꿈인고 하니까 돈을 길에서 줍는 꿈입니다.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을 걸 생각하면 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꿈에서 돈을 줍기만 하지 그 돈을 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한번 몇 번 꾸고 난 다음에는 다음 꿈에서는 꼭 이 돈을 한번 써보아야지. 어릴 때 가끔씩 그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돈을 줍고 있는 동안에 항상 꿈이 끝이 납니다. 눈을 뜨면 오늘도 못 썼네 이러고 꿈에서 깨어났던 적이 자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떡볶이도 사 먹고 아이스케이크도 사 먹고 막 사 먹고 난 다음에 꿈을 깨면 기분이 참 좋을까요? 안 해봐도 우리가 다 압니다. 꿈은 꿈일 뿐입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그런 걸 좀 더 가졌다고 해서 뭐 기분이 대단히 좋아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억도 나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생을 어머니 태중에서 9달, 10달 보냈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생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생은 두 번째 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중에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복된 곳에 우리를 9달, 10달 동안 두셨습니다. 거기에서 잘 준비해서 두 번째 생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생은 세 번째 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7, 80년 이 땅의 생을 잘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 아빠 되신 그분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세 번째 생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내 이름으로 된 뭐가 좀 더 있다 더 없다, 거기에 목을 매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캠핑 가서 에어매트레스가 너무 불편하다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동안에 뭐 돈 벌어놓은 것 가지고 이럴 때 안 쓰고 언제 쓰겠냐, 그래서 시내에 들어가서 이태리 가구를 사다가 텐트 안에 갖다 놓고 한 일주일씩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은 내 것을 주장하면서 내 소유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을 자녀인 나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행복의 길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직 집도 없고 땅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자들을 돌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약자들의 전형은 고아 과부 나그네였습니다. 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였고 우리를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면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나누어 주신 것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앞에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무엇 해보셨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 손 붙들고 격려의 말이라도 한마디 해보셨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음식이라도 한번 사서 대접해보셨습니까? 바빠서 못하셨다고요? 그러면 행복도 당신하고는 거리가 꽤 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일을 이렇게 3500년 전부터 지금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령하셨는데 그때보다 오늘 우리가 훨씬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보다 우리가 가진 것은 나눠줄 게 훨씬 더 많은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데 바빠서 못했다고요? 아닙니다. 바빠서 못했다는 말은 사실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있고 내게 기쁨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바빠서 못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 근처에 있는 밴쿠버 아메리카에서 아침 10시 정각에 이 사무실에 오시면 100불씩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가실 분이 있습니까? 바빠서 못 간다 이럴 분 있습니까? 뭐 100불을 받으러 뭐 아침 10시 뭐 거길 왜 가? 저는 가겠습니다. 뭐 한국에 있을 때는 못 가겠지만은 매일 아침 10시 정각, 10시에서 1분만 늦어도 안 됩니다. 10시 정각에 오세요. 그러면 100불씩 주겠습니다. 아니, 100불 아니라 10불씩 준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미리 딱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혹시 내 시계하고 저쪽 사무실 시계하고 틀린가 확인도 하고 저쪽 사무실 시계가 정확하게 10시를 가리킬 때 창고 앞에 서서 바빠서 못해요? 10불의 유익만 생겨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돌봐라. 그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연약한 자들이 너희 집에 와서 뭘 얻으러 왔다가 네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을 때 그가 원망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하나 준 것 그게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 그게 내게 한 것이고 그거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면서 내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꽤 가지고 있는데 내 걸 조금도 나누어 줄 마음이 없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고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혹 예배당에 왔을 때는 예,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은 했을지 몰라도 실제 삶 속에서는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속이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내가 갖는 그 생각이 진짜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진짜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주일날 은혜 많이 받았지 그때 네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내가 안다 그걸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은혜는 받았는지 몰라도 예배당 문 나서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날 와서 뵙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말씀과 상관없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고 내 이름 내는 건 기분 좋게 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이 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 절대 안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항상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는 일을 익숙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자신에게 속습니다. 찬송 부를 때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바로 지난해 10월 8일입니다.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마리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제임스 길핀이라고 하는 피자 배달을 하는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5살, 3살 된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 네 식구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시급 7불 정도 받는 피자 배달을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 마리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웨슬리안 신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신학교의 한 학생이 피자 한 판을 배달을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이 피자를 강당으로 갖다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자 한 판을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에 들어와서 강당이 어디냐 물으니까 저쪽으로 올라가라고. 강당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3천 명의 학생들이 앉아있는 강당이었습니다.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앞에 뉴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 피자맨이 도착을 했는데 앞으로 오라고. 이 제임스라는 청년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3천 명의 학생이 앉아있고 앞에 교수님이 서 있는데 강단 위로 자기를 올라오라는 겁니다. 우물쭈물하면서 피자를 들고 강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니까 이 케이스 뉴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날 체플 인도하는 담당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날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연약한 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도전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설교만 해가지고는 교훈이 충분하지 않겠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 도시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실제로 돕는 일을 적용을 실제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이 제임스라는 청년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피자 배달을 부탁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도착을 하기 전에 강당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미 설교를 끝내고 이제 곧 제임스 길핀이라고 하는 청년이 곧 도착을 할 거다. 이 사람은 피자 배달을 하고 사는데 우리가 이 도시의 가장 연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격려를 한번 하자. 3,000명이 다 피자를 나눠 먹을 수는 없지만 한 판이 도착을 한다. 이 청년에게 메모지를 꺼내서 전부 한 자씩 격려의 말을 쓰자. 3,000명이 메모지를 꺼내서 한 자씩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식당 가서 밥 먹었다 생각하고 팁을 낸다 생각하고 1불 2불 모아보자. 학생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모아서 큼직한 봉투에다가 담았습니다. 이 제임스가 단위에 올라왔을 때 피자값 12불을 먼저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건 우리 학생들과 우리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하고 큰 봉투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3,000개의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집 앞까지 피자를 배달해주는 수고를 잘 감당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수고를 갚아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메모들이 3,000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1불씩 2불씩 거둔 팁이 1,248불이었습니다. 12불짜리 피자 배달하러 왔다가 1,248불의 팁을 받게 된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기사가 여기까지만 써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임스라고 하는 청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충격이 어떤 거였을까요? 아유, 별 미친놈들도 다 봤다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 도시의 하찮은 나한테 이 공부하는 대학생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찮은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엄청난 선물을 준단 말인가? 이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단 말인가? 이런 충격을 그가 받았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게 믿음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의 생에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안고 그가 그 봉투를 들고 그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거기에 앉아있던 3,000명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뉴먼 교수님이 의도한 대로 우리가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도시에서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을 자기들 눈앞에 세워놓고 작지만 종이 쪽지에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게 하고 호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모으게 하고 학생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입니다. 뉴먼 교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에 집을 지었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이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그런 위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많이 하고 말씀을 말하는 것 많이 하는데 실제 삶 속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연약한 자를 섬기는 섬김이 있고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우뚱거리진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어려움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이런 행복의 길을 열어 보여주시면서 바로 우리가 이런 행복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속에서 살 때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한 2000년쯤 더 살게 하셔서 예수님을 미국에도 한국에도 캘리포니아에도 서울에도 좀 계시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모습 비슷한 사람이 돼서 시편 8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나이까? 부족한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이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런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여기에 두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떠나셨지만은 우리를 여기에 두시고 우리를 그 아파트 속에 두시고 우리를 그 직장 속에 두시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과 평안이 나를 먼저 복되게 하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또한 복되게 하는 이런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질그릇은 쉽게 깨지는 그릇입니다. 아무렇게나 쓰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질그릇이 아니고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일 설교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침에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해놓고도 그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금방 무너지고 절망하고 원망하기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에 보배를 두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보배를 우리 마음속에 늘 안고 산다면 내 속에 예수가 당연히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말고요. 있다고 말하지 말고 깜빡 잊어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빠서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으로 말입니다. 제가 집회하는 중에도 그런 농담처럼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집회 참여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김한효 목사님 좋아하시지요? 근데 김한효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와 살겠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실 겁니까? 아유 목사님 주일날 교회 가서 보면 되지. 뭘 우리 집에 와 살아 불편하게 옷을 마음대로 벗을 수가 있나? 성질날 때 고압을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나? 다 그러실 거지요.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있다고 너무 쉽게 답하지 마십시오. 말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고 점검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있으면 쉽게 성질 부릴 수 있습니까? 어휴,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성질을 부려?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 이게 있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막 그렇더라도 고함을 질러버렸다. 그러고 나면 곧 또 뭐가 옵니까? 아유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게 빨리 오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산다고 말은 하면서 요건 세뇌만 된 겁니다. 머리까지 세뇌만 돼서 자꾸 들으니까 그게 좋다고 하니까 있는가 보다, 있어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고 느끼긴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없는 사람.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하는 짓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집에 시어른들만 와 계셔도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집에 어른만 누가 한 분 있어도 우리가 몸가짐을 조심하고 마음가짐을 조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면 그분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오늘도 내일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런 방식으로 점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다 찬송 부르면서 아멘 아멘이라고 해놓고는 교회 문만 나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멘 하고 외치는 그게 자기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이중인격자들, 외식주의자들을 교회가 자꾸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비록 질그릇 같지만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만이 내 행복을, 나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연약한 자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연습하고 배우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자. 이런 그리스도인의 길을 또 한 주간도 기쁨 속에서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감사의 기도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나를 인도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감으로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한 주간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